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아,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쉐브론이고요. 쉐브론이고, 네, 3월 6일 날 알집 잡았는데, 네, 저기서, 예, 알집을 잡고 있어요. 알집이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러분. 오늘도 알집을 빼는 영상이에요. 지금 다른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상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계속 뭐 다른 건 못 찍고 있네요. 지금 계속 좀 딜레이도 되고 영상도 늦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지나면 정신줄 잡으니까 네, 지금은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아,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쉐브론이고요. 쉐브론이고 네, 3월 6일 날 알집 잡았는데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애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시면 저 이상한 흙 같은 거 보이시죠? 저 이상한 거는 지금 이 사육장 세팅이 지금 한 2년 동안 그대로 놔둔 방치한 사육장인데 지금 타란테라가 저기 여기 보면 지저분한 데 있죠? 거기 다 붙어있던 것들이 지금 습도를 제가 또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뭉개진 거예요. 또 시간도 오래 됐고요. 네, 그래서 뭉개져가지고 다 떨어져서 지금 바닥에 다 떨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네, 거였어요. 근데 좀 많이 뭉개져서 이쁘지가 않네요. 네,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네. 네, 오래도 됐고요. 한 2년 넘었어요. 네, 타란테라가 뭐 2년 동안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네, 썼고 지금 쉐브론은 네, 저기서 예, 알집을 잡고 있어요. 알집이 안 보이는데 네, 이거를 지금 잡아 빼야 되는데 또 한손 신공을 보이려면 힘들 것 같아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얘를 좀 유인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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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올렸어요. 네, 쉐브론이 나왔죠? 나왔어요. 지금 알집 물고 있는데 그쵸? 네. 슝! 봤나요? 순식간에 뺐는데 네, 알집은 여기 있고요.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항상 네, 빼야 됩니다. 근데 알집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알집은 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직 부화가 안 됐나? 부화가 안 됐으면 아시죠? 테이프 작업을 또 해주실게요. 테이프 수술 네,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오 마이 갓. 아직 아직 부하가 하나도 안 됐네. 네, 아직 부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온도가 좀 많이 낮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아직 부하가 안 됐네요. 아이고, 이건 또 그럼 테이프 신공으로 지금 알들은 다 깨끗해요. 알들은 깨끗해가지고 이건 테이프로 수술을 해서 다시 붙여서 다시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우, 알집이 3개나 있네요. 이 알집이 뭐냐? 이거는 네, 방금 전에 보셨죠? 쉐브론 알집 뺏은 거. 또 얘도 타란툴라 알집, 얘도 타란툴라 알집이에요. 근데 이 세 개를 왜 꺼냈냐? 무정란, 네, 무정란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무정란이란 무엇이냐? 네, 이렇게 잘 안 돼서 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교배, 그러니까 메이팅도 안 했는데 그냥 암컷이 알집을 물고 먹진 않았어요. 먹지 않고 던져서 버려놨어요. 버려놔가지고 네, 제가 두 개를 놔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알집을 물고 그러니까 교배도 안 했는데 무정란을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타란툴라들,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는 무정란, 유정란 그러죠. 네, 그것처럼 이 타란툴라들도 그냥 일정 시간 돼서 네, 알들을 이렇게 알집을 만들어서 알을 내보내요. 그래서 무정란이라는 걸 나는데
타란툴라 오래 키우다 보면 종종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알지 무정란을 나는 경우요. 교배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경우. 네, 있죠. 네, 그거랑 얘는 교배를 했는데 교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보시면 네. 한 2주간 합사시켜놨어요. 예, 합사시켜서 아시죠? 바쁘면 그냥 합사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사여가지고 특히 나무시장들은 합사가 편하죠. 그래서 꺼냈는데 지금 30일도 경과됐고 지금 온도가 좀 낮아서 약간 의심되긴 하는데 그래도 무정란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자세히 봐도 예, 무정란으로 추정이 돼서 혹시 모르니까 온도가 여기가 지금 몇 도인지 정확히 안 재봤는데 좀 온도가 좀 많이 낮은 쪽이에요. 이쪽이 예, 이쪽이 좀 제일 낮은 지역에 놔뒀는데 알점이 묻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낮은 곳이라 저기 레스애들 잔뜩 있죠? 예, 레스애들 이쪽 구간이 저희 매장에서 타란툴라 네, 놔두는 곳에 가장 약간 온도가 낮은 쪽에 배열된 곳인데 그쪽에서 알점 묻은 거라 조금 이게는 네, 만들어서 테이프 봉합을 해서 놔두긴 할 건데 무정란일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간적으로 봐도 네,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 네, 무정란이란 교배를 해도 무정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교배를 안 해도 무정란도 낫고요. 수컷이 어리버리해서 잘 못해서 네, 합사를 시켜놔도 교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예, 안 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교배해도 무정란이라는 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거는 운빨에서 제가 밀렸습니다. 네, 운이 없네요. 올해 지금 몇 개 지금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네, 지금 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거는 무정란. 네, 똑같아요. 지금 알집 잡는 것도 똑같고, 네, 안에 알들이 있는 것도 똑같은데, 단지 유정란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을 못하고, 네, 그 상태로 어미가 포기를 하고 버리는 겁니다. 버려서 보통은 먹어요. 먹는데 영양분이 충분하면 먹지 않고도 이렇게 던져서 그냥 그 상태 알집 그 상태로 해서 던져서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네, 합사를 시켜놨다고 해서 100% 네, 메이팅이 돼서 알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네, 이게 이번 영상의 중요 포인트네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It's a fucking jungle out there. Keep your head on tight. Unknown brain in mind, me, baby. Let's do it. Y'all see me flying, never drop down. Drop down.